아, 실수했네, 젠자. 세이브를 해놨어야 되는데. 아, 세이브 안 해, 세이브 안 해놔가지고, 아, 한참 더, 한참 다시 해야 되네. 자, 여기서 이제 초코바 주지 말고요. 다시 갑시다. 아까 그 부분까지 다시 가야 돼요. 빠뜨린 거 없는지 잘 챙기면서 가야 돼요, 이거. 이런 게임 좀 짜증나는 점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로드를 해가지고 좀 전으로 돌아오면은 아이템 다시 다 챙겨야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곳에 뭐냐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자, 다시 갑시다. 이렇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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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여기 여기 가서 이거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열어주고요. 여기 이거 먹어주고. 자, 여기 열쇠 열어주고요. 자, 여기 포스트잇 주워주고요. 요거 드라이버 갔다가 자 이렇게 다 까주고. 자 열쇠 얻어줬고요. 테이프 획득 해주고. 회전실 열쇠 얻어주고요. 열어주고요. 여기 아이템 선택할 때 사일런트 아이템 먹을 때 소리가 난다고요? 그래요? 자, 이거 녹은 게 얻어주고. 자, 이번엔 실수하지 맙시다. 여기 세이브 해놓고 가자.
들어왔죠? 지금 내가 뭘 얻었지 봅시다. 이제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로. 자, 여기는 어두워가지고 지금 못 가니까, 네, 손전등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시체 더미들을 발견하죠. 해골 더미들. 오래된 도끼 얻어주고. 아이고. 도끼로 2층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읽어주고 알프레드의 얘기 이거 먹어주고 먹어주고 자, 이쪽 계단 완전히 막혔다고 그러면서 못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호티 적어서 열어주고. 이 허브는 어디다 써야 되는 걸까? 기력과 체력이 회복되는 거야? 여기는 지금 당장 갈 필요는 없고요. 자, 초코바. 자, 따돌려. 아까 전에는 닥친 곳은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번엔 따돌려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귀신? 탈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나요? 고위층 사제들은 건물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의심을 집행한 것 같아. 아까 했던 선택지랑 완전 다 다르게 한번 가볼게요. 의식을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죠? 왜요? 넌 나 안 도와줄 거야.
흉측하게 생겨서 그렇다고? 손가락이 잘렸으니까 당연히 흉측하게 생긴 건가? 저 친구도 내 손가락 날라간 것 같거든요? 의자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손전등 헤드 자 여기 드라이버로 왔다가 따줍시다. 오케이 빠르게 땄어. 됐고 저희 내려가기 전에 오 뭐야 왔죠. 저런 진짜 의미 없는 네 저런 의미 없는 캐릭터 나오는 거 도대체 왜 만들어 놓은 거지? 법 주기 위해서? 진짜, 네, 게임 스토리에 하등 도움 안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왜 저런 갑자기 흰색, 네, 역해가 나오고 그러는 걸까? 자, 안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창문 여기로 뛰어내리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떨어집시다. 녹음 테이프 끝. 자 여기로 가면 이제 좀 달라지겠죠? 젠장 막혔잖아. 자 여기서 이제 또 잘 피해야 돼요. 빠르게 잘 도망갔죠? 저 얼굴 없는 귀신은 뭐가 뭐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스토리가 엄청 잘 짜여진 네 진짜 막 네 우리가 의문점을 갖다 품는 거 같다가 전부 해소시켜주는 그런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더 진행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노말엔딩만 보고서는 아직은 일단은 다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진엔딩까지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노말엔딩 하나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손전등을 얻었죠. 손전등을 얻었으니까 여기로 가야 돼요. 열린 거 맞죠? 넘어뜨려 주고요. 올라가. 자, 판자가 있으면 다시 네,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는데 판자는 이쪽으로 가서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나? 저 여자는 누구야? 언니? 아, 언니라고 했었지, 생각해보니까. 언니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거지? 일단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은, 네, 저런 거에 대한 의문도 해소가 되려나? 갑자기 언니가 나오고 뭐 이상한데 여자가 나오고 눈 없는 여자가 나오고. 자, 나부판자를 갖다가 이렇게 와모가 추리해 보라고요? 짐작도 안 가요? 네. 뭐 나와 애초에 노멀엔딩 보면서 나온 인물들 자체가 뭐 별로 없어가지고 짐작도 안 갑니다. 짐작도 가지 않아요. 진짜냐고. 그래, 여기 있는 사람 얘는 도대체 누굴까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아직까지는 의문, 엔딩을 한번 봤는데도 의문투성이야. 네, 떡밥이 해소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노말엔딩 가지고는 떡밥 해소가 지금 네, 완벽하게 되진 않은 것 같고 좀 더 진행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진엔딩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20이죠. 발전소 열쇠. 자, 여기 나가는 3, 1, 5. 자,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전원 켜주고요. 여기 전기 스위치 올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누르고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거리죠? 자, 알았어. 자, 이렇게 쩍쩍쩍쩍 눌러주고 쩍쩍쩍쩍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오케이. 자, 이렇게 켜지죠. 여기서 요렇게 꺼주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나가면 돼요. 저 남자였는데 도대체 누구지? 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저장. 네, 제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엔딩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진엔딩. 자, 엘베 호출기. 자, 이 위에 뭐가 있죠? 띠용. 가끔 나오는 이런 약간 붉은 방 같은 데는 붉은 방이나 그냥 이렇게 네 갑자기 딴 데로 워프하는 거는 이제 악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기절해 있을 때. 이거는 그림자 복도의 그것과 같죠? 네. 저 눈에 걸리면은 혼나는 거. 자, 요런 식으로 지나가주면은 엘리베이터 기절에 엘리베이터에서 기절해 있던 JK 조시고세 네 여고생이 깨어나게 되죠. BJ JK예요. 자, 이제 이 쓰레기 뼈들 갖다가 네 다 바깥에다가 차버릴게요. 자, 의자도 빼내면은 엘베 전원 눌러가지고 갈 수 있죠. JK는 몇 세인가요? 제가 볼 때는 한 18살 되지 않을까요? 꽃다운 청춘 18살. 바로 고등학생 유튜버. 네, JK. 거미 나왔죠, 거미. 거미가 아니고 문어인가, 문어? 오징어인가? 자. 아래쪽에 또 이런 게 있다니. 자, 비밀스러운 의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일단은 그거를 하기 전에 일단 여기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 인코더 테이프 획득. 자, 여기서 세이브. 아, 살짝 늦었네. 와, 빨리 해야 되네, 이거. 자. 오케이, 들어왔죠? 내 성이 구씨인데 아들 낳으면 내 이름은 구독이라고 지을 거라고요?
도우기 말고 명환이로 지어주세요. 구명환으로 지어주세요. 자, 빨리 빠져나가야겠죠? 빨리. 안에 조시성을 가진 여자를 만나야겠다고요? 왜 하필 조시죠? 조시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누구 있지? 조아연씨 만나가지고 구독이 나와야 된다고요? 조아연씨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당신이죠? 자, 발전기를 보고 있었대요. 이상한 괴물이 있었다고 그러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잘못 본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죠? 의식을 아래층에서 진행해야 된대요. 그러니 와모방송 좋아요와 구독 절찬 눌러줘. 예, 여러분들 다들 들었죠? 구독과 즐겨찾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양초와 실 석산이라는 꽃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양초랑 실 석산. 네, 어디인지 다 알고 있죠? 빠르게 가가지고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한번 네, 깨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니까 생각보다 금방 가죠. 생각보다 금방 가요. 네. 참고로 저, 네, 예전에 마녀의 집 처음 했을 때 마녀의 집 깨고 난 다음에 히든엔딩이 뭐 이제 세이브를 한 번도 안 하고 고양이한테 한 번도 말 걸지 말고 뭐냐 끝까지 가면은 히든엔딩이 나온다 라고 그랬는데 그거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네. 초회차로 한번 딱 클리어하고 난 다음에 바로 네, 노세이브로 클리어까지 했어요. 아마 네, 믿고 보셔도 빠르게 네, 클리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4년 전이었는데 피지컬이 피지컬이 오졌었죠. 일단 이쪽으로 와야 돼. 의식용실 얻어주고요. 양초 어디서 얻어야 되더라? 꼭 말을 해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열받으라고? 자, 뭐지 이 냄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건 됐고, 양초랑 그 뭐냐 꽃을 갖다가 빠르게 얻으러 갑시다. 자, 요거 여기 양초 다 모았죠? 의식용 아이템들 다 모았고요. 자, 여기 자,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이런 미친? 이거 약간 더빙도 넣어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더빙만 넣어놨어도 조금 네, 더 괜찮은 게임 됐을 것 같은데. 누가 방금 전에 지나갔는데 상관 안 해도 돼요. 저런 쓸데없는 거 만들지 말지. 저런 식으로 하는 건 뭐 네, 궁금증만 자아내게 하고. 떡밥 회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가끔 지나가다가 내 사람 이렇게 슉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떡밥 회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막 내 남발해도 괜찮은 걸까? 저 친구가 누군지 궁금하잖아.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자애들이랑 저 남자랑 궁금해요. 쫓아온 애가 조언하는 그놈인 것 같다고요? 그런가요? 자, 어딘지 찾아봐야 하나 이러는데 일단 여기 또 들어가진 않겠지 했는데 또 들어가야겠죠? 나중에 또 들어가야 되지. 저기 문이 열려있어요. 자, 여기서 세이브. 이거는 당황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당황해하지 않아도 돼요. 어우, 깜짝이야. 왠지 이럴 것 같았어, 느낌이. 자, 살짝 늦었대요.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면 바로 그냥 컷! 컷 당하는 거죠, 그냥?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안 나갈 거야. 내가 죽는다고요. 오이 오이 내가 죽는다구요. 금방이죠? 네, 빠져나가는거. 자, 나도 모르게 잠들어있었나? 침착하자 그러죠? 자, 그 사람의 메모. 잠들어있어가지고 깨울 수가 없었대요. 왜 깨울 수가 없었을까? 변태 자식. 여고생을 갔다가 내 자는 동안 뭔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몸에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가져가 버렸대요. 의식용 도구들 가지고 있던 거를 갖다가 자기가 얘 품속에서 내 다 꺼내갔대. 아, 왜 그래. 아, 씨, 깜짝깜짝 놀라게끔 하지 좀 마. 자, 여기 드라이버. 자, 사진기. 3월 15일 완공. 그럼 315. 자, 315. 자물쇠를 풀었다. 교주의 얘기. 되돌리기에 이미 늦은 걸까? 갈수록 의식의 횟수가 늘어 내부의 언쟁이 거세지고 있다. 이거 어제, 아, 그 뭐냐, 아까 전에 했을 때 못 본 거죠?
의식의 규모가 작아 생기는 문제다. 몇몇 거액의 자원을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신도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결국 이번 의식의 규모를 유달리 크게 하게 되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말이지만 조금 걱정된다. 처음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다. 나는 이 의식이 왜 성공하는 건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자파가 그렇듯하게 섞었을 뿐인데. 인신 공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세가 된 강경파들은 신을 우롱하지 말라며 주장했고 내 생각을 따른 온건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뭔가 힘을 쓰고 있다. 만약 이 의식 때문에 그게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라면 되돌릴 순 없겠지. 이미 늦었다. 왜 3.15인가요? 3월 15일날 완공됐대잖아요 여기가. 오이 오이 다르다. 오이 오이 난다요. 이렇게 쾅쾅 문을 닫아 아주 그냥 자 흙냄새 너구나. 아 여기 계셨어요. 쪽지 보고 왔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방심했었어.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발전기는 고칠 겨를이 없어서 나도 조금 다쳐서. 자 퓨즈. 자 손가락이 좀 불편한 상태였거든 하는 게 이게 복선이죠. 네 이 친구도 손가락이 네 아작이 났겠죠? 네. 구라치다 걸려가가지고, 네. 손모아지가 아니고, 손가락이 그냥, 네. 카이지 마냥 그냥 싹둑 하고, 네. 그런데 역경물에 카이지 보셨나요? 카이지 보면은, 네. 한 번, 네. 잘못 놀리다가 그냥, 네. 손가락이 다 잘려버리죠, 그냥.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알아챌 리가 없는데. 자, 퓨즈 어디다 박아야지 잘 박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긴가 보다. 그렇죠. 카이지 은근 재밌어요. 네. 제가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네, 여러분들. 바퀴도 재밌고, 네. 바퀴랑, 그리고 그 뭐냐. 역경물의 카이지. 보세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죠. 여기야. 자 여기로 들어가면은 엔딩일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5번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아 성배를 구해야 되는구나. 아 진짜 성배 구하는 깜빡했네. 성배 어딨냐. 주어져요? 주어져? 주어져도 재밌죠 당연히. 네. 주어져는 말할 필요도 없지. 네. 주어져도 재밌어요. 그리고 네 마마마도 한번 보세요. 마마마. 네.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였나? 맞나? 계세요? 저 왔어요. 왔구나.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자 따른다. 의식의 방법을 설명할게. 꽃 넣고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해서 받쳐야 돼. 손가락은 좀 못할 것 같아서요. 자,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저기 잠깐 괜찮을까요? 뭔데? 궁금한데 당신의 의식을 진행하지 않는 거죠? 혼자서 이 모든 걸 조사하는 건 벅찬 일이었거든. 지금에서야 의식을 치르는 방법을 알아낸 거고 조사 중에 다친 일도 있었지. 그 살인마 녀석에다 괴물도 있었고. 그렇군요. 조금 더 생각한다. 저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사정은 알겠지만 이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기다려주면 의식을 마저 해줄 거야? 확답은 못 해드리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알지만 아직 의문점이 너무 많으니까. 당신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는 거 확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손을 날리기 싫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있잖아. 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진짜 급해.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의심한다면 말로는 힘들겠네. 나, 뭐 나라고 무적은 아니야. 띠용. 아까 처음에 달려들었던 애야, 애가? 녀석들과 싸우다가 다쳤어. 그래서 지금 움직이기 좀 힘들어졌거든. 살인마. 아니 그 녀석은 죽었는데? 그 녀석은 내가 죽였지. 네가 봤던 대로. 뭐야? 아 안녕. 궁금했던 걸 봐서 이제 만족하려나? 뭐야? 왜 또 다른 내가 있지? 민혁이니? 너 다중이야? 나는 너, 너는 나. 네가 한 일이 꼭 내가 한 일이지. 그거야 설마? 띠용?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있잖아, 아까도 말했는데 자를 생각 없지? 그래, 이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기 전까지 조금 더 내 말을 들을 생각 없어. 아까도 말했잖아. 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오랫동안 여기 헤맸어. 그래서 수많은 살인을 해봤거든. 우리 애초에 여기 발을 들이면 안 됐어.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이듯이 그 객기가 우리를 여기 가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하는 게 좋을 거야. 널 죽이고 내 시체로 하는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럴 수 있었다면 진작에 그랬을 거야. 넌 타인이 필요한 거야. 너 대신 신체를 토막내에 받쳐줄 사람이. 솔직히 기분 나쁘네. 그게 두려워서 협박에 남에게 그걸 떠넘기려 하다니. 나 진짜 나 대단하구나. 그래 정정할게. 좋게 따라주지 않으면 네가 죽기 직전까지 고문할 거야. 이러면 됐나? 좋아. 이런 날 보고 여러 가지로 실망했겠지. 잘 알겠어. 예. 방금도 거짓말 했으니 말이야. 별 수 없지. 내 말을 따를 때까지 괴롭혀주면 말을 따라주겠지. 받치는 부위는 상관없거든. 네가 망설여 하는 것 같으니 내가 도와줄게. 눈 한쪽이 없어지면 생각이 바뀔 거야. 띠용. 옷이 레전드라고요? 오이. 뭐야 이거 싸워야 되는 거야? 잠깐! 미쳤나? 이제 포기하고 진실을 말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가고 싶어. 더는 더 이상 지체하면 방금 내 눈을 뽑는다고 한 녀석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해. 그렇지만 뭐야? What the? 뭐야 미친. 기다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칼로 잘라줄게. 아파. 뭐야. 괜찮아, 움직여봐. 미안해요. 어떡하지? 아니, 잠깐만, 뭔가 갖고 있어. 시간과 공간의 흐름의 이상, 제목대로 일어난 폴터가이스트. 설마 여기 히오스 세계야? 시공간의 폭풍? 갑자기 잠기고 갇혔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잦다. 자기 싫다. 돌아버릴 것 같아. 조금만 더
알아야 할게 있다. 두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다. 난 도저히 알수 없다. 의식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함. 잘 모르겠다. 탈출 한 명만 가능? 의식의 주문, 직접 몸을 토막내 바치고 당신께 나를 바칩니다의 방법. 받쳐주는 사람의 주문을 외워야 효과가 있다. 타인이 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 명이 문으로 나가면 다친다. 석산에 의식에서 중요한 듯하다. 적대적인 녀석 오래된 듯 약하다. 괴물이 되기도 한다. 두렵다. 괴물 각별히 줄이. 치력은 좋지 않음. 오래 있으면 변한다. 빨리 나가야 한다. 서둘러야 빨리 한계야. 덜은 실험해 볼수 없어. 다행이다. 의식이라는 건 역시 해야 하는 건가? 그러면 결국 자기 손을 잘라야 돼? 오이, 마지까요? 저기요? 타인 손가락을 받쳐볼게요. 더는 싫어. 저 사람의 걸 받쳐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될 것이다. 해봐, 한번 빨리. 정말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한 번만 쓸게요. 이건 효과가 있는 건가? 당신께 나를 바칩니다. 당신께 나를 바칩니다. 당신께 나를 바칩니다. 손톱 가지고 안 되겠죠, 당연히. 차에 내용물이 없어졌어? 주문 효과가 있었어.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 오이. 모르겠네요. 손가락이나 발가락, 내 눈, 막내 장기 아니면 코 이런 것만 되지 않을까요? 머리카락은 내 의식으로 쓰기에는 좀 약해가지고 안 되지 않을까요?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손가락이나 발가락, 내 눈은 자라나지 않죠? 그런 걸 받쳐야지 내 의식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눈을 뽑거나 아니면은 내 손가락을 자르거나 했겠죠? 하얀 물도 계속 나오잖아요. 오줌이나 똥도 계속 나오듯이, 네, 계속 나오니까 안 돼요. 네. 나올 수 없는 거. 네,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네, 복구 안 되는 거. 그런 걸로 왔다가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밖으로 나와줬는데? 타인의 것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야 좀, 네, 공포게임 내용답네. 네. 노멀 엔딩은 너무 공포스럽지 않았어. 이런 후일담이 없기 때문에. 애플파이야? 이거 사실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역시. 나왜 이렇게 추측을 잘하지? 저 이렇게 추리를 잘할까요? 네. 뭐야, 죽은 거야, 설마? 죽었는데요? 이거 설마 아까 전에 그 분신이 죽은 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죽였던 애가 그냥 저기 밖으로 나와서 내동댕이 쳐진 건가? 아니면은 네, 자기가 죽은 건가? 이거 네, 아까 전에 제가 손가락 자른 애가 저기 그냥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죽은 거야?
풀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죽은 건지 모르겠어. 누가 죽은 거지? 자, 또 이벤트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의식의 손가락을 바친다. 이제 이게 그 의식에 쓰이는 절단기겠지? 못하겠어.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한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앗! 야, 소우야? 동동동 동동동 동동동동동 동동동 게임 오버 노! 이거 효과가 있어. 당신께 나를 바칩니다. 당신께 나를 바칩니다. 당신께 나를 바칩니다. 된 거 같은데? 자, 이제 내용물이 사라졌어. 나가자. Let's go. 너무 코스믹 호러스러운 스토리라고요? 일단은, 네, 이 엔딩은 좀 마음에 드네. 네. 이 엔딩은 좀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들, 괜히 흉가나 이런 데 체험하러 가지 맙시다. 그러다 손가락 날라갔죠, 지금? 유튜브, 네, 유튜브, 유튜브 조회수 좀 늘려보려고 하다가 손가락이 날아가 버렸어요. 나갔죠? 다시 들어가 볼까? 꼴도 보기 싫다. 뭐야, 어딨어? 아! 아까 전에 그거였구나. 아까 전에 저기 표지판 안 보고 그냥 밑으로 쭉 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구나. 그죠? 아까 전에 타인의 손가락을 받치고 난 다음에 밑으로만 쭉 내려갔잖아요.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거구나. 그렇게 된 거였어? 그 자기 손가락 받쳐야지만 해피엔딩을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말 좀 해줘. 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너마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시간 됐구나. 내일 다시 올게. 그런데, 네, 유튜브 영상 찍어오겠다면서, 네. 다음에 다시 방송 치니까 손가락이 없어져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네, 방송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저 어디 좀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네, 영상 하나 찍을 게 있어가지고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키니까 손가락이 날아갔어. 아니면 막 눈이 하나 사라졌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눈이 하나가 없어. 눈이 하나가 없어요. 이러고 방송하고 있어. 아니요, 내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네. 손가락이 하나 없어진 상태로 방송하고 있어. 창문에. 뭐야? 귀신이 붙어있나 본데? 아직 그 괴물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완전 꿈도 희망도 없는 그지 깽깽이 스토리인데? 흐트러 된 거예요? 그래도 네 아까 했던 오카엘인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공포스럽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일본산 공포게임보다 국산 공포게임이 더 공포스럽다. 여러분들은 어제 했던 일본산 공포게임들이 더 네 공포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더 공포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하나 더 남았죠? 구스타브 거 이거 말고 더 있다고요? 아 그래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죽어볼까? 어떻게 되나? 눈이 뽑혔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지? 배고파. 뭐라도 먹어야. 눈이 간지러워. 설마 눈에서 그거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걔는 탈출하고 네, 얘가 갇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음번 자기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지다. 네. 너무 억지예요 이거. 네, 스토리가 너무 억지다. 뭔가 이거를 갖다 이 억지 스토리를 갖다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애초에 또 다른 자신이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일단은 성배 갖다 주고 자르고 조금 더 생각을 해줍시다. 여기서 그냥 따르면은 첫 번째 엔딩인 거고, 조금 생각했다가